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2시 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았어요. 이 신용카드를 내가 어디서 분실했냐면은 그 제천의 비룡 저수지를 갔다가 신용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분실신고센터에다가 분실 신고를 접수시키고 재발급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재발급 받은 이렇게 카드를 보면은 사용 연한이 29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카드를 발급 받아도 29년 이상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년이 되면은 내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29년이다. 그 29년이 넘어가면은 나는 이제 고령자가 돼서 카드를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9년까지입니다.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앞으로 5년까지만 내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5년 후에는 너무나 고령자가 돼서 카드 발급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202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029년이 돼서 카드를 재발급 신청해도 재발급이 안 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카드를 재발급해 줄수 없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이는 많지만 건강해서 드론도 날리고 계속 가고 싶은데 카드가 재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드론을 구입하며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DJI 드론은 비싸잖아요, 가격이. 보통 100만 원. 지금 저 매빅3 같은 건요, 매빅3 같은 건 300만 원 이상 가져야 매빅3 콤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콤보란 건 뭡니까? 기체와 조종기 외에 배터리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또 가방이 또 추가가 되고, 이런 게 콤보잖아요. 기체와 조종기만 했다고 해서 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터리 하나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 하나 가지고 비행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터리가 더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두 개나 세 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드론 전용 가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추가한 게 콤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빅3 콤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넘어간다 이거죠. 그뭐 300만 원이 뭐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아니, 물론. 돈잘 버는 사람은 요즘에도 돈잘 버는 사람은요. 세금 제하고도 실수령액이 자기가 이 받는 실수령액이 월80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봉급쟁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KBS 아나운서의 그 봉급 그게 공개되는 걸내 인터넷상으로 봤는데 뭐 아나운서도 아나운서 나름이겠죠. 금방 들어가는 아나운서보다는 아나운서계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간부급 아나운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간부급 아나운서 경우에는 뭐 800만 원 이상이 되는가 봅디다. 그리고 교사도 그렇잖아요. 교사도 뭐, 중고등학교 교사, 호봉이 좀 높은 교사일 경우에는 뭐, 800만 원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월한 2천. 대부분 의사들이 월한 2천 이상 받는 거고, 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종국 교수 같이 아덴만의 영웅 뭐 석인 무슨 선정을 살려낸 사람 그리고 판문점으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총격을 맞고 해서 사경을 헤맨 사람을 이제 살려낸 그런 이종국 교수는 뭐한 달에 그
아주대 병원 있을 때 한 달에 2억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종국 교수가 아주대 병원을 떠나가지고 대전의 어느 뭐 국군 병원장이 병원장으로 갔더래요. 병원장으로 또 옮겨갔으니까 뭐 얼마나 받겠어요. 더 많이 받더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야. 드론 뭐 매빅3 3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보통 공장 근로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그렇습니다. 한 달 나가서 일해봐야 200만 원,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는 그 매빅 프로를 함부로 매빅3를 함부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내가 고령자가 돼서 아마도 내가 여기 2029 아끼도 얘기지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029년이 돼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는 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으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카드라도 있어서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드론을 구입하느냐. 아니 나이는 많아도 나이는 많아도 몸은 몸이 건강해서 여행을 떠나서 드론을 계속 날리고 싶은데 카드는 발급이 안 되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저축을 많이 해둬가지고 현찰박치기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했는데 이번에는 그 관련 단체 이승만에 관한 그런 관련 단체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 2016년 자유통일문화원 부설로 발족되어 2018년 법인화된 이승만 정신계승교육기관 이영훈이 설립자 겸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러분들 그 이영훈 교수가 있잖아요. 이 이영훈 교수가 이승만 학당을 설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러보기에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2부 고도위원회 기준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에서 이승만이가 태어났다. 국문으로 된 한국 정부의 공문서에는 위에 있는 한문 휴어로 서명하였고 보고서에는 늦을 만차를 흘려서서 서명하였다. 양녕대군파 16대선 시조 40세 손 승학렬 두 형이 이른 나이에 요절한 바람에 이승만이 살상 장남이었다. 음주 박씨 박춘겸의 딸이다. 그 이승만의 아내 박승선이가 박춘겸의 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박승선이의 어머니는 이모굴란테 궁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모굴란테 그 군대에 밟혀 죽었다. 군대에 밟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외갓집에 가서 큰 것입니다. 외갓집에 가서 크다가 박승선이가 16살 되던 해에 외할아버지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승만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4년 10월 8일 뉴욕 몽클레어 호텔에서 오랜 친구인 윤병구 목사와 존 헤인즈 홈스 박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고 소송으로 박승선의 호적이 말소된 사이 1950년 4월 프란체스카와 종로구청에 결혼 신고를 했다. 1965년 하와이에서 임종하는 순간까지 평생을 함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이 결혼을 한 것은 이제 프란체스카와 뉴욕 몽클레어 호텔에서 이제 그 이승만의 오랜 친구인 윤병구 목사와 존 헤임즈 홈즈 박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거는 이제 맨 왼쪽에는 장계석, 중국의 장계석,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장계석이 부인 숭메이린, 그 다음에 이승만 이렇습니다. 장제스가 169에서 170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장제석의 키가. 원래 말이죠. 동양삼국이라고 하잖아요. 동양삼국은 중국, 일본, 한국을 동양삼국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삼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큰게 이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평균 대한민국 사람보다 컸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장제석이는 169에서 170. 장제스보다 더 작은 걸 보아서 논현은 키가 주로 165c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시다시피 옆의 166의 숭메이림과 비슷한 키였음을 알수 있다. 이게 장제석의 아내 숭메이링이었습니다. 이 숭메이링의 키가 166이었는데 이승만이와 뭐그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젊었을 때는 뭐 168인지 170이었는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에이 168, 170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승만이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때죠?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168, 170은요,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예전 조선시대보다 한 110cm가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의 이때의 이승만이 키가 늙어서 사람이 늙으면요, 키도 줄어듭니다. 응? 한 5cm나 10cm 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이 뼈가, 에이, 그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그 단단한 뼈가 왜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뼈와 뼈 마디가 있잖아요. 뼈와 뼈 마디가 있고, 이 늙으면요, 이 뼈도 줄어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늙잖아요. 늙으면은 한 5cm나 10cm 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젊었을 때는 168, 170이었는데, 168, 170은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다.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키가 줄어서 한165 정도로, 이때 그 늙었을 때 이승만이는 한165 정도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 조선시대 165면은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175에 해당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족보에는 운남이라고 써져 있다. 아마 한자 획을 그을 때 잘못 그은 모양이다. 2대 대통령 취임사에는 음성전체가 모두 녹음되어 있어 녹취된 이승만의 실제 육성과 목소리를 우리말과 영어로 들어볼 수 있다. 그 이승만이가 그 어렸을 때 다녔던 서당은 퇴직한 대신 이건화가 운영하는 서당이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남한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북쪽에서도 일찍이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차리는 등 독자적으로 정부 수립 절차를 밟고 있었던 데다 김일성이 건재하는 이상 타협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운 좋게 단일 정부가 성립된다 쳐도 공산주의가 혼합될 염려가 있기에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으로서는 남쪽에서 따로 자본주의 국가를 세운 뒤에 남측 주도로 통일한다라는 판단이었다고 여겨진다. 아니면 그냥 권력을 위해 분열을 감수한 거라는 시각도 있다. 김구나 김규식 등은 처음부터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반대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구를 대통령으로 아직도 김구를 대통령감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고 김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어떻게든지 남북한이 분단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려고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이까지 만났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북쪽과 남한을 비교해 봤을 때 남한은 국방력이라는 게 말도 없었을 때고 국방력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을 때고 그와 반면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이 군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김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겠습니까? 야, 이거는 뭐 북한에서 남침을 하면 적과 통일할 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김일성이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남한을 치고 내려가면은 통일을 시킨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때는 남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었던 겁니다. 남한과 북한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해봤을 때 공산주의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 너무나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김구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 김일성 정권이 행한 이런 나쁜 작태 이런 것도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더더욱 알게 된 것이지. 김구 시대에는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나쁘다고 생각을 대부분 안 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자 그들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정치를 행하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뭐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왕시대의 정치를 하겠는가? 응?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를 하든 자유주의를 하든 우리 민족은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방점을 찍었을 것이다.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틀림없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이죠. 김구 시대의 이승만 시대에는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한 그렇게 경계심이 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그 악마성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확실히 느끼지 못할 때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미국에서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처음 수립될 당시 미국에서도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그 미국 정계에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경계심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조차도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경계심이 덜할 때에 대한민국의 이승만은 아주 확고한 자유민주 반공주의자였다 이거죠. 그거 보면 참 이게 하늘이 내린 참 축복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산주의가, 아니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나쁜 정치를 하겠는가 하면서 공산주의도 좋게 생각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반공주의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났는지, 그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전번에 했잖아요. 박헌영이 얘기를 전번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 저게 지가 노동일을 한데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지 정말 어깃장을 치는 건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이승열이 지가 뭐 노동일을 한데 그런 사람은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남조선 노동당을 누가 창당했습니까? 박헌영이가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공산당을 창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당을 창당한 거예요. 공산당.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또 나한테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과 같은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공산당을 창당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정치계에 무슨 당이 있습니까? 어?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국민의힘이 있다 이거죠. 줄여서 국힘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당이 국힘당이잖아요. 국민의힘. 그 다음에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거죠. 근데 국민의힘도 공산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산당이 아니다. 그런데 자유대한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공산당을 창당했을까? 나한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을 창당할 수가 있습니까? 창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승열이 아무개가 공산당을 창당한다고 법으로 인정받으려고 당을 내가 이렇게 창당하겠다는 거를 창당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그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박헌영이는 어떻게 공산당을 창당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보안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헌법. 헌법에는요, 이 국가보안법이나 이 헌법에는 이 공산당을 창당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창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생기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이전에는요, 공산당을 창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군정 시절에도요, 미군이 통치하던 미군정 시절에도 공산당을 창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박헌영이 공산당을 창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그래서 소련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번이다. 뭐 이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미군과 국군이 서울을 다시 탈환하자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민심에 매우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승만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유를 하자 이승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뱉은 말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서울을 점거한 북한군에게 협조한 부역자 색출을 한다면서 무려 55만 915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서 800명을 사형시킨 일이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승만은 사형시키지 않은 시민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결국 이기붕이 이승만을 대신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했다.
이는 이승만의 업적 중 단연 1위에 손꼽히는 전설적인 외교적 성과다.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이승만의 업적 중 단연 1위에 손꼽히는 전설적인 외교적 성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0년 내도 이 조약의 실용성은 대단한 수준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와 달리 당시 미군 극빈국이었던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때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약속한 단순한 군사적 지원에 만족했다면 신생 독립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안보 불안에서 비롯한 과도한 군비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조약은 앞으로도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이라는 이승만의 발언은 완벽히 들어맞았고 성공한 예언이 되었다.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손만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서는 이승만이 아주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이승만의 큰 외교적 업적으로 지금도 이제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물건들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 조약이다.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상호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죠. 대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조약이어야 한다고 그죠. 근데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건 말만 상호 방위 조약이지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니까 갑은 미국이요 을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불평등 조약을 맺은 별 볼 일 없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이런 불평등 조약이라도 맺었던 것을 감지덕지로 생각했어야죠. 이런 불평등 조약이라도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누리고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과도한 그 국방비 지출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도 둘째 문제고 첫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으면 끊임없는 북한 도발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시절에도 그렇지만 외교에 집중하는 국정운영 스타일로 인해 내재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지적하면 외교에는 귀신 인사에는 등신이라고 평한 1954년 4.45입 개헌 당시 동아일보 기사가 일품. 이를 옹호하자면 식민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적어 고졸이 엘리트로 취급받았던 때에 독립하자마자 전쟁까지 겪고 북한군이 사회 인사나 학자를 납치해간 바람에 인재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다. 게다가 독립 당시 한국에는 박사 학위자가 5명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반 이상이 월북해버렸다. 아무튼 이로 인해 임기 내내 국내 문제에 시달렸고 급기야 여당의 과잉 충성과 여기서 비롯한 부정선거를 예방하지 못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독립할 당시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다섯 명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섯 명마저도 유교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이 월북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그저 뭐 한두 명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이 이제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게 여기 나옵니다. 합격한 적은 없다. 다섯 살 때 서울로 내려와 고명한 스승 밑에서 사서삼경을 포함해 수많은 고서들을 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13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7번이나 내리 낙방했다. 13살서부터 이제 19살 때까지 7번이나 과거 시험에 이승만이가 낙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문과 최종 급제자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그때 당시 이승만이가 이렇게 과거 시험에 매진할 때에는 과거 시험의 평균 합격 연령이 35살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한정한다면 가장 최연소 대통령은 1963년 취임한 박정희이며 다시 민주화 이후로 취임한 최연소 대통령은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다. 만약 임시정부를 포함하게 된다면 이승만이 최고령 재임과 최연소 재임 두 타이틀 모두 갖게 된다. 임시정부까지 생각한다면은 최장수 집권 대 이승만이가 최장수 집권자였고 최연소 집권자였다 이런 얘기죠. 최고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고 최고 오래 대통령에 머물렀던 사람이다. 임시정부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임시정부를 뚝 떼어놓고 대한민국만 얘기를 한다면 최장기 대통령은 박정희였고 최연소 대통령도 박정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가장 장수한 대통령은 1990년 92세로 사망한 윤보선이다. 대통령 중에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윤보선 대통령 1990년도에 92세로 사망했다고 하죠. 두 번째는 2021년 90세로 사망한 전두환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황해도 출신은 물론 이북 출신 대통령은 당분간 없을 듯하다. 19대 국회에서 이북 출신인 사람은 김진표에 더해 조명철이 있었다가 20대 국회에서는 김진표만이 유일하게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김진표에 더해 태영호, 지성호가 추가로 이북 출신으로서 당선되었다. 새터민 출신이 아니고서는 깨지기 어려운 기록. 다만 본적지가 이북인 대통령은 존재한다. 19대 문재인은 양친 모두 이북 출신이다. 이회창도 황해도 출신이어서 만약 당선됐다면 두 번째 이북 출신 대통령이었겠지만 총 세 번의 대선 출마 결과 모두 낙선하면서 결국 이승만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대권을 도전하는 후보들도 최소 1950년대 이후 출생이니 앞으로는 통일이 되거나 태영호 등의 탈북자 출신 정치인이 대권 주자급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잠깐만요. 둘러보기도 했고 관련 단체도 했고 거기에 각종 타이틀 대중매체 다큐멘터리 기타, 올리브의 저서,
모두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선 한 파트를 다가 이제 끝냈는데 전문가들이 쳐서 다 끝냈습니다. 저 전번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말이죠. 잠깐만요. 본인이 저술한 저서, 이 관련 자료, 관련 자료를 했습니다. 본인이 저술한 저서. 이 본인이 저술한 저서는 했습니다. 본인이 저술한 저서도 끝냈습니다. 제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길이 많아서 헷갈리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도 했고, 다 이렇게 했는데, 평가, 묘소, 선거 이력, 여담 어록도 했죠. 초대 대통령 취임사 다 했습니다. 그럼 이승만을 다시 클릭해 보면은 지금 36분을 경과했습니다. 여기 다 나오고 묘소 선거 이력 소속 정당 어록 뭐 다 했습니다. 본인이 저술한 저서 이런 거 뭐 다 했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뭐 이승만이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그 이승만 페이지를 이렇게 해봐도 더 이상 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2회로 이승만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완전히 끝났고 언제든지 나는 한 인물 한 사람을 하고 그 한 사람임을 다 한다면은 그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인물에 대한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리딩 해보는 순서로 돌입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은 너무나 오래 갔잖아요. 오래 갔고 뭐 책을 더 읽어봐야 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책을 더 읽어봐야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로서 완전히 끝을 맺고요. 다음에는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오늘로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더 이상 녹화가 있긴 있는데 이승만에 관해서 녹화라는 건 완전히 끝났고 오후에 한 번 더 이제 그 연주 현장이라는 여태까지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길게 끌고 왔으니까 지루한 감도 들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 한 곡을 올리고 내일 가서는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약속했듯이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 도너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란체스카 도너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도너를 끝내고 나서 조선일보를 창건한 하여튼 조선일보 창건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